우리 김민수 대표 어제 출연하셔서 그 AS 종목도 하나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뭐 해주시죠? 네. 네. 시키면 합니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지난 말씀드렸던 유니드가 또 며칠 전까지 또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시세를 발휘하는 모습들인데요. 근데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또 한 단계 오르다 보니까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탄소 포집 관련된 쪽으로 일단 탄산 칼륨이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흔들릴 때 계속 한 단계 레벨업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주 시작되는 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크래프톤 보고 계시네요. 네. 크래프톤 뭐 배틀그라운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앵커님 안 하신다고 하셨죠? 네, 게임은 뭐 하진 않지만 네. 증시 관심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한 번쯤 하고 같이 격렬한 토론을 한번 벌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글로벌 28개국에서 2차 알파 테스트를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글로벌 사전 예약 수가 2,800명 돌파했고요.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까지 오픈하게 되면 4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에 육박하는 숫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출시 전까지는 당연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들이고 네. 그러다가 전망으로는 내년에 이 뉴스테이트로 인해서 매출액이 2조가 넘게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평균 60억이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네. 이게 지금 리니지가 찍었던 일평균 매출이 뭐 한 30에서 50억 정도인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6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쳐줘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네. 쪽에서 아마 주가가 비싸다는 얘기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단계 레벨업은 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가 난립니다. NC소프트 오늘은 또 위메이드가 신작 내놓고 별로 뭐 기대가 낮다라고 해서 주가에 충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올해 또 기대감이 커지는 건 펄업이스나 또 이제 아직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제 크래프톤도 여전히 기대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전고점은 당연히 넘어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표가는 상승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차트가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네. 50만 원대는 넘어서 한 60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5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 장에서 거의 공모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장을 마쳤군요. 자,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된다는 말씀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 하창원 본부장 AS 종목 좀 들어볼까요? 네, YG 엔터입니다. YG, 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눌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매물의 소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엔터에 대한 이런 주력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결과들,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 앞으로 업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에 따른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하반기까지 끌고 가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해당 라인이 이제 전고점 라인 부분이고 매물이 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을 얼마나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는가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견조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음원이라든지 음반 판매량들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의 활동에 따른 뭐 IP에 대한 수익들을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변동성 좀 심했던 우리 장세 속에 네. 그때 엔터주들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있었는데 네. 또 요즘 또 오늘도 그렇고요 좀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오늘은 조금 뭐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뭐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들을 두 개나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위 박스권에서 뭐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직 뭐 단기 평상들도 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단 충분히 좀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보유 의견 주셨고, 자 그럼 다음 주 우리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네, 덱스터. 네. 네, 덱스터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메타버스가 시장을 좀 핫하게 좀 달궜었는데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시장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플랫폼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관심은 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VFX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원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뭐 OTT에 대한 경쟁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뭐 수요들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넷플릭스와의 그런 협업에 대한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화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모가디슈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코로나 업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분들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음향보전이라든지 관련된 수주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다소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이런 스튜디오를 지금 이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투자를 해서 이제 연내 완공이 기다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벤트들도 부각이 됐을 때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시초가 부분에서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한데 만약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11,4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5,000원 1차적으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라인을 좀 뚫어주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좀 눌림 현상이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00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80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해당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왔었고 해당 라인에서 좀 돌파가 될 때 강력하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굉장히 중요한 가격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크래프톤을 우리 그 김민수 대표님께서 네. 다음 주 좀 고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봐주셨잖아요. 네. 최근 우리 시장에서 보면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SK리츠 같은 경우에도 기관 수주 예측에서도 흥행을 했고 네. 이런 그 상장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패턴, 물론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네.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네, 종목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통틀어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SK리츠는 어떻게 보시는지. SK리츠 좋죠. 네. 서린빌딩을 유동화해서 그 흐름을 이끌어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당연히 SK그룹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자산 유동화를 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첫 신호다 보니까 리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주 월요일. 공모주에 네, 청약에 참여하는 게 네, 네 그거랑 YM텍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죠. YM텍 네, 네. 그 회사도 2차 전지 쪽에 꼭 필요한 쪽이다 보니까 네네. 아마 관심이 높습니다. 네, 네. 지켜볼 만한 종목까지 정리해드렸어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